한길종 대표님이 딱 되니까 하루는 새벽 2시에 아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잠을 초저녁에 자고 한 11시나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 보통 새벽 2시에 기도가 마치는데 홍영이 나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황교안을 키울 때니까 딱 일어나서 이제 황교안한테 그날의 메시지 장관님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 지시를 하고 근데 내 속에는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했다 이러는 거야. 내 속에서 성령이 그냥 이게 무슨 엉뚱한 이런 소리가 들리냐. 대한민국이 왜 망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낮이 새도록 기다렸다가 이충근 박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물어봐서 내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는데 이게 내 잠재의식인지 진짜 성령이 한 말인지 했더니 맞대. 그 성령이 한 말이 맞다 그래. 왜 그랬더냐. 한미동맹이 깨졌는데 나라 망하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신호실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랬더니 망했대. 왜 망했냐.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시켜놨다는 거야. 전쟁 못한대. 지금 현재 한국 군대 가지고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이재호 장관한테 그랬더니 한결같이 또 최고의 경제학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하는 최강 장관한테 그랬더니 말이요. 난 10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독삼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쓴 정책이 아니고 요거는 용어 자체도 UN 보고서에 한 번 딱 언급된 단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거 사기라 이게 사기. 그게 뭐냐면요 정부가 극단적인 사회주의야.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막 퍼부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성장이 된다. 그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날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상기총 대표회장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 7가지 때문에. 그랬더니 국민들이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감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인류 역사에 남는 집회가 됩니다. 인류 역사 이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을 매 토요일마다 그냥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문재인 임무자식 겁먹으니까 나를 3번 구속시켰는데 76가지 혐의로 나를 76가지 뭐 내란 선동 혐의 뭐 명예훼손 뭐 또 뭐 별로 76개 공금 횡령 가면서 우리 예배하면서 헌금한 걸 가지고 공금횡령이래요. 보건법 위반. 또 무슨 뭐 코로나 뭐. 그 전체 이런 여섯 개가 다 무혐의가 돼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내가 미국 이제 올라가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나를 막으려고 남대문 경찰서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정강훈 못나게 막아라.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 자꾸 시비 걸어. 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해가지고 악질적이야.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하게? 우리 형 가문 광장에서 거리뛰기 2m 하면서 지금 계속 가문 광장에서 예배하거든. 난 설교는 방송국에서 하고 형도들이 다 그냥 어제도 내가 전화해보니까 엄청나게 왔대요. 지금 가문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생겼어요. 예배를 통하여.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다시 재구속하겠다고. 그래서 경찰서 올라서 앉아 이 자식들아 내가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일 큰 형이 300만원 벌금인데 야 나 안 가 그냥 벌금 때려 300만원 나는 그 조사도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이제 경찰들 중에서도 우리 편이 있거든. 경찰들이요 다 좌파가 아니에요.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를 줬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왔지. 저희는 목사님 처음 뵙게 된 게 이제 우리 처가가 한국에서 큰 식당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막 눈발이 휘날리는데 그 기도회들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야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당장 저거 뜨거운 국이라도 추룩에 싣고 가서 한 모금씩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해. 그래갖고 그냥 둘이서 뛰쳐나간 거예요. 아무 그 뭐 중간에 누구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나가서 뜨거운 국이라도 한 그릇씩 논자고. 목사님 확실한 스폰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스폰이세요. 맞죠? 네, 사람을 통해서. 제일 큰 것이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3월 9일 날